예, 역시 축제장은 예, 먹을 것, 또 사람 구경이죠. 예, 불갑산 상상화는 꽃무릇, 또 붉은 상상화라고 하는데요. 수선화과에 속하는 상상화는 관상용 및 악용 염색에 사용되며 이곳 불갑사 주변은 전국 최대의 자생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는 잎이 없어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한다고 하여 남녀간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민 제대로 갑니다. 불갑사로 오세요. 놀러오세요. 상상화 밤새운님 생각에 눈 벌건 그리움 훌쩍 고개 밀어 온종일 먹을 때는 기다림 혼자만의 사랑은 이다지도 괴로운가 기다림에 지친 고통 피눈물만 집니다. 정영택 시인의 상상화 연작시입니다. 운만 더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상에도 전설이 있다는데요. 옛날 금슬이 좋은 부부에게 늦게 얻은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환 중에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극락 왕생을 빌며 100일 동안 탑조를 시작하였답니다. 이 절에 큰 스님 수발스니 여인에게 연모의 정을 품었으나 스님의 신분으로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여인이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스님은 그리움에 사무쳐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본 스님의 무덤에 잎이 진 후 꽃이 피어나니 새 속에 여인을 사랑하여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한 스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꽃의 이름을 상상화라 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상상화는 사찰 주변에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영광 불갑사나 속리산 법주 사이에도 작은 사찰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찰에서 상상화를 많이 심는 이유는 상상화의 줄기에 방부제 성분이 있어 나무로 된 사찰의 기둥이나 벽에 바르면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꽃을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꽃만 봐도 행복합니다. 불갑사 천년 방안인데요. 여기서 맺은 사랑의 언약은 천년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